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뉴스데스크 경남 시작합니다. 이 난개발의 대명사였던 김해 시가 최근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난개발의 오명을 벗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닐하우스가 넓게 펼쳐진 김해시 대동면 일대입니다. 이곳은 내년 말쯤이면 전기, 전자, 정밀기계 등 400여 개 기업이 입주하는 첨단 산업단지로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교통요지에다 김해 동부권 개발로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일자리가 약한 2만 개 정도가 창출이 될 것이고, 경제 유발 효과로는 5조 원 정도. 이 경제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김해시가 현재 추진하는 산업단지는 대동 첨단 산단을 포함해 모두 15개. 이미 지난해 조성된 4개의 산단을 포함하면 2022년까지 19개 산단에서 6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특히 난개발된 도심 공장들을 각종 세제 혜택으로 산단으로 유도하고 있어 난개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난개발을 유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체를 저희들 계획적으로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서 산단을 많이 조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 산단이 일반 분양이 아닌 실수요자 개발 방식이라 부담이 적지만 얼마나 알짜 기업을 유치하느냐가 산단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대규모 산단 개발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영호남을 가로지르는 섬진강 변에는 활짝 핀 매화를 즐기려는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봄철 섬진강은 강변에 핀 꽃도 인기지만 물속에서 벚꽃처럼 피어난 벚굴도 봄철 별미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그 수확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요즘 섬진강에선 봄철 별미인 벚굴 수확이 한창입니다. 잠수부가 장비를 입고 섬진강에 뛰어들어 10여 미터 깊이의 바위 안반에서 벚굴을 채취합니다. 벚굴은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서 염분의 농도가 30% 정도인 기수 해역에서 자랍니다. 매화 축제를 찾은 상춘객들 사이에 벚굴이 입소문을 타면서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습니다. 벚굴은 강에서 자라 강굴이라고도 부르는데 벚꽃이 필때 맛이 좋아 벚굴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물속에서 자라는 모양이 벚꽃처럼 아름답다고 어민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입을 벌리면 허연 속살이 보여서 한 마리 자체를 멋이 없죠. 수백 마리가 있다 보니까 벚꽃 핀 것처럼 활짝 핀 것처럼 보인다 해서 벚꽃입니다. 벚꽃은 바다에서 나는 굴보다 크기가 5배에서 최고 10배 정도 커서 어른 손바닥만한 것도 있습니다. 흰 속살은 식감이 부드럽고 감칠맛이 있어 구이와 찜, 죽 등 요리법도 다양합니다. 일반 굴에 비해서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간도 딱 맞고 부드럽고 짜지 않아서 좋다고요. 비린 맛이 안 나서 좋다고요. 벚굴의 채취 시기는 12월부터 5월 초까지입니다. 섬진강이 바다화되면서 채취량은 점점 줄고 있지만 봄 섬진강을 대표하는 먹을거리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어제부터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내린 비는 모두 그쳤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남해 28mm, 창원이 20.4mm, 진주가 20.5mm 등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5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6도의 분포로 서서히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경남 곳곳에서 다양한 봄 축제가 이어집니다. 양산 원동면에선 오는 16일 원동 매화 축제가, 다음 달에는 전국 최대의 유채 단지에서 펼쳐지는 창녕 낙동강 유채 축제가 열립니다. 다음 달에는 창녕 부곡온천 축제를 비롯해 통영 봉숙골 꽃나들이 축제와 김해 가양 문화 축제, 함안 아라 문화제, 삼천포 수산물 축제 등 22개의 풍성한 봄 축제가 마련됩니다. 이 벚꽃의 개화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돼 진해 군항제 행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창원시에 따르면 군항제 개막이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지만 일주일 전인 오는 25일부터
여좌천과 중원 로타리 등 주요 벚꽃 명소에서 벚꽃이 피기 시작할 것으로 예보돼 주말인 오는 30일부터 군항제 주요 행사장에 임시 화장실을 설치하고 셔틀버스 운행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부터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을 확대 운영합니다. 도는 그동안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던 품질 검수를 올해는 30가구 이상 소규모 아파트까지 확대하며 공사 초기 단계인 골조 공사까지 품질 검수 항목에 넣기로 했습니다. 또 공동주택 하자 문제 등으로 인한 건설사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품질 검수할 때 입주민도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스마트 공장을 지원하고 있지만 고용 증가 효과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실시한 스마트 공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 기업 1,300곳 가운데 절반인 600여 개 기업이 고용 증가가 제로거나 오히려 줄었고 나머지 기업들의 고용 증가는 3명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스마트 공장 사업에 따라 중기부와 기업들은 5,100억 원을 투입해 7,900여 개를 보급했습니다. 경남도가 중소기업 녹색인증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 녹색인증 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유망한 녹색 기술이나 사업을 인증하고 녹색산업 융자 지원 같은 혜택을 주는 제도로 신재생 에너지 등 녹색 기술을 보유한 도내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이달부터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며 창원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남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보행자 사망사고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320명으로 5년 전보다 30%가량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 추세로 2017년 117명이었던 보행자 사망자는 지난해 145명으로 늘어 전체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